기자 안녕하세요. 이거 핵심 논란이 돼서 우리 저 전문 사진 기자로서 촬영 기자로서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구하려고요. 그게 조명이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아 일단 조명 100% 들어갔고요. 아 그래요? 자료하면 준비한 거 있으면 좀 같이 1번 보면서.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안 들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다 들어갔다 그러는데. 1번 사진. 네. 네. 아 이 장면이죠. 네, 아, 예. 이 장면이 이제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장면인데 뭐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게 그냥 그 방의 조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2번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네, 지금 아. 앞에 사진하고 지금 이 사진 보면 다르네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 혼어네요, 이건.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광량을 쐈다는 얘기인 거고요. 아. 앞에 사진은 뭐 ND 필터라든가 무슨 필터를 써서 네. 뭐 어떤 필터 쓴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네. 아, 강한 조명을 준 다음에 약간 이제 그 톤 다운을 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빠르게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영상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네. 예, 예. 네. 네. 영상 보여주십시오. 네. 영상을 좀 보시면요. 아, 예. 영상도 있었구나. 이게 그 풀 영상인데요. 보시면은 조명이 썼다는 걸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보시면 저 빨간 원 안에 있는 네. 저 바구니 보이시죠? 네네네네. 저기 빛이 지금 강하게 조명을 지금 사용하면서 각도를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아, 저기 아기 전문가들이 보면 네, 다 아는구나. 그렇죠. 김건희 얼굴에 맞추고 있습니다. 얼굴을 보시면 갑자기 밝아지고 있죠. 그죠? 자, 자세히 보겠습니다. 갑자기 밝아집니다. 밝아졌다가? 그렇죠. 또 어두워졌다가? 갑자기 밝아지고 있죠. 스캔하는 거지 이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조명을 원하는 각도로 맞추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그러네.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네. 그림자가 움직이네. 네, 그러니까는 광원 자체가 계속 이제 어디론가 향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또 쳐다보네 싹.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림자도 질 수가 있는데 이 다음 영상을 보시게 되면 지금도 보시면요. 네. 지금 얼굴이 어두운데 갑자기 밝아지고 있죠? 뭐가 떴다가 지워졌다. 장 PD님 화면이 왜 이러지? 인트로가 나왔다가 막 그러네. 예, 예, 말씀하세요. 네, 지금 얼굴이 지금 어두웠다 갑자기 밝아지는 것도 이제 네. 얼굴에 조명을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지금 어두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건 실외예요. 네. 지금 보시면은 빨간 원 안에 사람이 지나가는데 벽으로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러네. 보이시죠? 그렇죠? 뒤에 사람들이 있네. 네, 사람들이 있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실외에서 태양의 빛보다 더 강한 조명을 썼기 때문에 네, 저 벽에 그 조명에 의한 그림자가 비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실외에서도 분명히 조명을 썼던 것이고 실외에서도 분명히 조명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동영상에서 정확하게 드러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봐도 아는 거네, 저거는. 그렇죠. 근데 저게 그냥 보도된 부분은 네. 저걸 다 피하고 저런 부분을 피하고 딱 그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부분만 나오고 밖에서도 그 부모와 잠깐 인사하는 부분만 나오는데 네. 예, 풀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그림자가 진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강력한 광원이 있었고 그 광원이 김건희의 얼굴을 향하고 있다. 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네. 또 뭐 추가하신 말씀 있으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건 뭐예요? 아, 이거는 이제 김건희 씨의 눈동자에 비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우리 김영선 기자께서 정밀 분석하셨네. 네. 이거는 지금 뭐 인터넷 상황에 SNS 상에 굉장히 많이 떠도는 사진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전에 그. 누가 있네, 눈동자에. 네, 예, 개사과, 개사과 때도 그 강아지 눈동자에 사람이 비쳤던 것처럼. 맞아요. 예. 이번에도 이제 김건희 씨의 눈동자에 저렇게 사람이 비치는. 두 사람도 누구예요? 사진 기자들인가? 뭐, 스태프들 내지는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앞에 여러 사람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네. 네. 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네. 조명은 100% 사용됐다. 네, 감출 수가 없다. 고발당하시면 어떡하려고요? 고발당해도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실 대통령실에서 고발했잖아요. 장경태 의원을. 이게 그러니까는 뭐 사진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영상, 누가 봐도 아는 거구나. 영상을 조금만 관심 있게 네. 보다 보시면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은 네. 지금 뭐 SNS 상이라든가 유튜브 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단지 네. 제가 그거를 몇 번 반복해서 확대해서 보여드린 것 뿐이고요. 네. 예, 그냥 영상만 보셔도 이거는 100% 알겠습니다. 조명을 사용했다. 자, 김병기 기자 계속 좀 추적해 주세요. 네. 추적하셔갖고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가 천하에 다 폭로해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네. 못하게.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경관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